이와 같이 내지 다달 아갈도 아니며 아라하 삼맥 삼보도 아니며 대열반도 아니며 열반의 상락가정도 아니다 그 말이야. 상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열반의 사득이죠. 앞에는 이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말한 거죠. 다달 아가르라는 그 말은 열애라는 뜻이요. 부처도 아니고 열애가 다달 아가리요. 또 아라하는 은공이라고 하지요. 은공. 아라한을 번역할 때 은공이라도 하고 뭐 무생이라도 하고 그렇죠. 열애 은공, 열애 은공도 아니고 삼맥 삼보리는 정변지, 정변지 바르게 바르고 두루 아는 열애고 다달 아갈 아라하는 은공이고 부처님을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이렇게 말하죠. 범어라의 범어. 다다라가는 열애란 말이고 아라하는 응공 부처님을 응공이라도 하지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삼맥삼보리는 삼맥이라 하이다. 여기는 삼냐라고 되어 있죠. 삼냐나 삼맥이란 말 비슷한 거예요. 삼보 삼보리 하기도 하지요. 그것도 줄여진 거죠. 정변지 바르게 알고 두루와 아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거기까지는 부처님 이름이니까 부처님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열반도 아니면 그 깨달은 진리 이제 부처님의 덕이죠. 열반을 상락가정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의 법도 아니고 연각의 법도 아니고 보살의 법도 아니고 또는 것이 저 부처님의 법도 아니다 말이죠. 모두 다 아니에요. 이것이 이 함께 세간법도 아니고 출세간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세간법은 육근, 육진, 육식 뭐 18개 다 나왔죠. 여기서 이제 12년부터서는 출세간법이죠. 그러니까 육범과 사성. 사성육범이 다 아니다 말이야. 육범은 세간법이고 사성은 출세간법이죠. 성문연각 보살 부처는 사성이요. 천상인간 지옥아기 축생 그건 육범이고 다 아니란 말이야. 여의주가 투명한 맑고 깨끗한 여의주가 있을 때 여의주는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또 파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아니죠. 거기서 이제 비치면은 푸른 걸 대하면 푸른 게 나타나고 검은 걸 대하면 검은 것이 나타나고 붉은 걸 대하면 붉은 게 나타나지만 여의주 그 자체는 청황적배 흙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투명한 것 뿐이지 청정한 것 뿐이지 그와 같이 여기에 모두 다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멸진이구만. 어? 아니란 말이 멸진 합각이지 바로. 모두가 다 아닌 것인 모두는 진에 속하지 따지고 보면은 일체 색이 아닌 것, 일체 소리가 아니고 일체 빛깔, 일체 냄새도 아니고 중용의 제일 첫머리에 아 제일 끝머리에 무성무취야 지으라고 했죠. 상천의 재는 상천의 상천이라는 바로 도우자리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지극하다고. 휴용직지 했었죠? 휴용직지. 휴용직지 제일 끝머리에 나와요. 상천지제는 무성무치야 지연이라. 일제자요. 도를 말한 거요. 상천이 바로 천도라. 천도. 하늘 도. 천명. 천명이 바로 상천지 제안이요. 종용에서 맨 처음에 천명지 유성이요. 그랬죠. 솔성지 유도요 하고. 무성무치야 지어지라. 유교는 불교같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못하고 약간 힌트만 말했죠. 예? 저 위에서 색깔도 육진을 말할 때 색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요 뭐 그런 식으로 말했죠. 비색생양 비촉법. 겨우 그거 하나 말했어요. 중용의 중용 최고 유교 경전은 최고 최종적인 말도 결국에 무성무치. 무성무치 해봐야 육진 아니요. 육진의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없어야 지극하다. 그러니까 천도 천명의 자리 그 도 자리에는 극치에 가서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지극하다. 유생들은 그 말만 해도 어리가 아찔하니 이게 참 위대하다고 하지. 불교는 보면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두 다 아니라고 다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이 다른 세간 성인들의 설법하고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 되지를 않죠. 다른 세간 성인들의 설법은 세발의 피라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하니까 그럴싸하지요, 사실은. 무성무치야 지으라니까 대단한 것으로 여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의 장을 말을 했고, 지금은 이제 불공연의 장 말합니다. 공이 아닌, 진공의 자리에서는 공연의 장을 말했고, 모두가 아니고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묘유 도리에서는 불공열의장을 말합니다. 공이 아닌 곧 열의장 원명 신묘는 열의장의 원래 밝은 마음의 묘한 자리는 아닌 것만은 아니죠. 아닌 것에 떨어지면 그것도 도가 조가리 반조가리 돌아서 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아닌 반면에 또 아니지 아니한 도리가 또 있어요. 응? 바로 이 마음도 되고 바로 이 공도 되고 허공도 되고 바로 지수화풍이며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며 육근이며 그것도 색성, 향미촉 법이란 말. 아까는 색성, 향미촉 법이 아니라고 했죠. 무성무치처럼. 바로 18개 곧 안식계며 그와 같이 내지 더 나아가서는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며 그 다음에 곧 명과 문명과 명과 문명이 다한 것이며 12년이 그대로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내지는 늙음이며 죽음이며 12년은 마지막에 도사 곧 도사가 다한 것이며 도사를 초월해 보면 다한 거죠. 그러니까 12년법 바로 연각의 법이기도 하다만 아까는 아니다고 해놓고 여기는 기기도 하다 그만. 불공열의 도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법이다 그만. 바로 곧 고며 곧 집이며 곧 멸이며 곧 도며 곧 지며 곧 득이며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법이요. 곧 단나며 곧 실하며 곧 비리하며 곧 찬재며 곧 선나며 곧 반자야며 곧 바람일다며
이와 같이 이제 곧 열애의 법이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내지 곧 다달 아가리며 열애며 곧 아라하 삼략 삼보며 은공 정변이며 곧 대열반이며 곧 상이며 곧 낙이며 곧 아며 곧 적이다. 상락 아정 청정한 거죠. 있어 곧 세와 출세간 법에 함께 직하기 때문이다. 직비로 말했죠. 공연회장은 공연회장은 바로 진공을 말한 거죠. 진공의 돌이. 이건 이제 비법이요. 모든 법이 아니다는 말이죠. 모든 법이 아니라고 다 했죠. 불공열회장은 노유도리. 이건 이제 곧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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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다고 했죠.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불공 열애장을 또 이제 말합니다. 3장 법문을 다 말해요. 공불공 열애장.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쌍차 상비 할 때 이제 차조가 동시지. 이거 차. 차가 여기서 비로 표현했고, 그건 바로 공연회장이고, 조는 직으로 표시했고, 직. 여기는 불공열회장을 말했고, 차란 말은 부정하는 거죠. 막아버린 거.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거. 이삭구 철백비. 사구와 백비가 끊어진 도리가 차의 법문이요. 쌍차 쌍조 가르쳐 둘 다 다 상대성, 상대적인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세간법도 아니고 출세간법도 아니라는 것은 다 쌍차법이요. 그러면서 세간법이기도 하고 출세간법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현상계의 법 그대로가 조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불공 열애장을 말합니다. 곧 열애장 묘명 심어는 열애장 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 마음 근원자리는 직을 떠나고 비를 떠났으며 이 직이고 또 직 아니기도 하다. 그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공연회장이 더 불공연회장이 어렵네. 무슨 말인지. 번역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 보려고 지금. 곧 열애장은 묘한, 묘명한 마음의 원이 직을 여의고 비를 여였으며 이 직이요 비지 이연을 근데 번역은 운어신 번역은 165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165페이지 운어신 번역을 한번 제껴보세요.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줄.
중간에 165페이지 열한 개 줄에 가서 이 직이요 직이 아니거늘 그랬죠? 예? 이 직이요 직이 아니거늘 그것이 이 직이요 비직이여늘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 여가 어려운 말이요. 지적비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라 그 말입니다. 운어신님 번역은 요것을 뭐라 했냐면은 이 직이며 직이 아니거늘 그랬죠? 예? 그런 데 가서 헷갈립니다. 그런 데를 제대로 밖에 구분하기가 그런 대가들도 번역하면서 그렇게 되거든. 이거 어려운 대목이요. 어려운 대목이니까 지적해서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말하는 거요. 이 직이며 직이 아니거늘 하면은 이렇게 본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운하신 번역대로 하면. 예? 이 직은, 아까 비의 반대가 직 아니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은 거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고, 비는 그것이 아니고 떠났다는 뜻 아니요? 이와 직은 서로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이며 직이 아니거늘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직이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직이 되고 직이 아니거늘 하면은 직이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그런 말로 되지요. 예? 직일 수도 있고 직 아닐 수도 있다. 정말 그거지. 두 다리 걸쳐가지고 양다리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 직이며 직이 비직이라 비직을 그냥 수로로 봐가지고 이 직이며 비직이여널 요것도 수라고 이 두 자도 다 수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이며 비직이여널 비직이란 말은 여기서만은 저 위에서 말하면 직하고 비라요. 비 아까 직비로 말했잖아요. 그것이 별것이 아니고 그냥 번역을 좀 어렵게 했죠. 그러면은 직은 쌍조가 되고 여기는 쌍차 두 쌍차를 이렇게도 써요. 이 쌍차 쌍차 이 비는 쌍차를 말한 거고 이 직은 쌍조를 말한 거다 말이야. 운문종이나 저런 임재종 같은데 조사 선문에 이런 말 나오죠. 차조 동시라.
자조 동시란 말이 공불공 열애장입니다. 이게 공불공 열애장의 도리에서는 자조 동시라요. 이게 바로 공불공 열애장의 그 도리에서는 차와 조가 동시란 말.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한몫에 하는 거죠. 쌍차 쌍조란 말은 쌍차란 것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모두를 다 떠나는 것이 쌍차 아니요. 차란 말은 모든 것을 떠났다는 차단했다는 차자는 바로 이삭구 절벽기고 절자와 같거든 끊을 절자 절백비 그 전에 백비가 끊었다고 이삭구 사구가 떠나고 그런 도리를 차라고 그럽니다. 조라고 할 때는 조는 빛을 쫓자는 차와 반대 현상이요. 차는 그 전에 마음자리를 공적이라고 말했죠. 공적연기 기억 나지요. 마음의 본체는 공격한 거, 거울처럼. 거울은 비고 고요한지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나 고양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이 밝아가지고 비치는 능력, 조명, 조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거기에 비쳐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 건 아니거든. 연기뿐이라. 연기는 힘의 본용이고 이건 마음의 본체 아니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요 자는 이삭구 절벽비면은 조는 조는 뭐겠어요?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백비가 끊어진 도리가 이게 차라면 조는 조는 그대로가 조사구 조백비지. 잘 아는 것이 조라요. 차라고 하면은 법신덕이죠. 단덕이죠. 단덕. 그 전에 삼덕으로 말할 때 차는 단덕에 해당돼요. 끊어진 덕이라고 하지. 단덕은 차가 되고 공격자리, 공에서 빈자리. 단덕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덕, 은덕이 있죠. 반야덕, 예? 해탈덕. 이 두 가지는 조우덕이야, 조우. 삼덕 가운데. 법진덕은 단덕이죠. 모든 걸 다 초월해버렸죠. 초월한 것이 차가 되고, 모두를 이것저것 다 초월한 것. 이것저것 다 초월했으니까 쌍차요. 이것저것을 다 나눴으니까 그건 법신덕 단덕과 같고 지덕과 은덕은 반야덕과 해탈덕 아니요? 이건 그 전에 늘 말했잖아요. 반야덕 해탈덕 그건 조에 해당돼요. 조. 마음 거울이 비추는 것은 조가 되고 그러니까 거울이 밝아서 어떤 사물이 거울에 비출 수 비춰가지고
거울이 밝으니까 사물을 능히 비치는 그런 힘은 조가 되고 빛을 쫓자 거울에다 비유한 거예요. 차라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는 청황적백 고양이 얼굴, 사람 얼굴, 산천초목이 거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거울에는 사람 얼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얼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곰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째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차라. 거울 속에는 그대로 공격이요. 거울이 밝아서 비칠 수 있는 그 성능만 가진 게 그게 연기라요. 그러면 우리 분별심은 연기보다 더 못한 거지. 분별심은 이제 여기서 말한 차조가 제대로 잘 시전이 못된 경우가 분별심이죠. 분별심은 거울 속에 허망한 영상이 나타난 걸 보고 진짜 거울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분별심이다. 비유를 한다면 마음 거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불공 열애장은 바로 쌍차 쌍조를 다 말한 거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직을 떠나고 비를 떠났다니까 직비 두 가지를 다 떠나버렸으니까 쌍차고 에? 또 이 직이고 비직이다 할 때는 쌍조다 그 말이요. 예? 그거 아시기가 어려워요. 그거 알면 운어신보다 더 나아요. 운어신님 제자들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말하기가 좋지. 운어신 제자 계시면 감히 대가를 비판한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듣기에 싫어할 끼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오른심이나 지관심이나 말. 그거 학문은 학문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어떤 표준 먹줄을 치려면 분명하게 해야 돼. 이게 바로 공불공, 여기는 공이죠. 여기 조는 불공이고. 그래서 공불공 열애장이지. 거사들도 잘 아는데, 그저 황교수 말이요. 보림선원에 계시던 그 황정원 교수, 해양대학교. 황정원 교수도 척 보고 문어시림이 틀렸다고 이렇게 딱 알던데,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란 것은 승속이 없어요. 꼭 속인만 모르고 뭐 스님만 잘한다는 그런 것은 전매특허 내놓은 건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은 제대로 밖에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하는 것이 깊은 뜻을 잘 알고 해석해야지 갔다 가면은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가 들어 있어요. 어려운 대목이라요. 그러면 여다 이제 다시 또 치직비직이라는 것은 아니요 이직비직 이직이비 이직이비는 둘 다 다 따랐단 말이죠. 직과 비를 다 떠남 그 뜻이죠? 둘 다 다 떠났으니까 짱차다 말이요. 둘 다 직도 떠나고 비도 떠났으니까 여기는 떠난 게
아니지 않아요? 여기는 한마디로 가면은 이가 되겠네. 그렇죠? 떠난 거죠. 모두 이 넉자가. 넉자가 이자에 가서 비중이 있고, 여기는 이제 취직비지는 직과 비를 안 떠난 거죠? 여기는 떠난 것이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또는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취직이고 비직이다. 응? 원칙은 저렇게 하려면은 박용희가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요것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요 말 뜻과도 같죠? 예? 여기 문장은 취직비직이라는 취직이다 띠에요. 점찍은요. 취직비직은 취직실이라는 말과도 같지 않아요? 예? 바꾸어 말하면 취직은 그대로고 비익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칠이라는 뜻과도 같지요. 예? 예?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저게. 취직실이란 말. 예? 예? 이 직이며 비직이다. 두 가지가 다 있지. 그러니까 이 직이며 이 이다. 이 자가 비직이거든. 어? 이 자 한 자가 비직이라는 내 밑에 비직이라는 말이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비직이라는 이 자가 바로 이 자하고 통하는 말이요. 있자요. 어? 그러니까 쌍 조지 두 가지를 다 비치지. 직과 이, 직과 비를 다 이렇게 하면은 요 밑자가 요 밑자나 같잖아요. 결국에 쌍조로 보면 돼요. 쌍조로 보면은 운어신님 말대로 보아도 또 통하는 도리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을까 봐 그걸 이제 전제적으로 말을 한 거지. 쌍조로만 본다면 운어신님 말로 보아도 통하기는 통해요. 뜻은 그렇지 않아요? 애치나 엎어치나 치는 것은 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공연회장, 불공연회장, 공불공연회장 세 가지 삼연회장을 밝혔다고 정명소에서 여기서 밝힌 겁니다.